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최쌤의 투자 스텝업을 담당하게 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최성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뭐 지수는 약간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뭐 올해 2차 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뭐 테마를 형성하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투자자분들은 거기에서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은 또 이익을 났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기 없는 또 상대 다른 쪽에 투자하셨던 섹터 쪽에 다른 섹터에 하셨던 분들은 뭐 소외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투자라는 것이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물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좋은 종목도 제가 뭐 강의 중에 계속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투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을 가지고, 워렌 버핏의 좀 이야기를 들어서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투자의 대가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의 분석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석. 자, 볼까요?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내용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언제 투자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무엇에 투자해야 하느냐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뭐 2차 전지가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IT 반도체가 있고 뭐 건설, 조선 뭐 등등 많은 기업 분야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워렌 버핏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분석이 굉장히 정확한지가, 나의 분석이 정확한지가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죠. 투자하시다 보면 친구분들이 술 먹다가, 야, 나 이거 뭐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에 뭐가 나온대. 뭐 무슨 좋은 호재가 나온대. 뭐 그리고 뭐 사야 된대. 뭐 아니면 뭐 큰손이 사고 뭐 작전하는 사람이 산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하죠. 분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무엇에 맞느냐라는 건데요. 자, 분석을 위해서 자, 요 내용을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끄집어내서 쭉 내용을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일에 빠진 회사.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 탐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들을 탐방을 가잖아요. 회사를 미팅을 가잖아요. 뭐 가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리고 임원들, 또 대표이사, 회사분들하고 만나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애사심도 있고요.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일반 주주들도, 개인 주주들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겠어요? 충분히 개인들도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화를 해서 보통 그쪽 담당자분들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증권에서 저는 뭐 교보증권의 최성환입니다 얘기를 하고, 뭐 담당 어디 부서에 있고 얘기를 해서 미팅 날짜를 잡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어려울 수는 사실 있겠죠. 그럴 때는 뭐저 같은 사람들을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실 거 되거나, 뭐 혼자 가셔도 뭐 받아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내가 주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오지 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동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아파트를 뭐 구입한다거나, 뭐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건물을 사실 때 가보시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날 건지, 또 그 식당 가서 만약에 종업원들이나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을 우리가 할 때도 그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 다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 이게 내 회사가 내 돈을, 소중한 돈이잖아요.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회사. 가격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회사. 코카콜라. 네. 이런 회사 가격을 소비자한테 정가시키는, 올릴 수 있는. 1000원에서 1100원 올랐어요. 100원 올랐다고 콜라 안 먹진 않거든요. 뭐 면도기 회사. 질레트는 면도기 회사인데 저도 이제 뭐 사용하고 있지만 100년 동안 지금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이런 면도기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올려버린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거꾸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데 Q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그만큼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회사가 좋다. 자, 그럼 세 번째. 고통을 주는 회사, 또 황홀감을 주는 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고통. 네, 황홀감.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투자했는데 정말 맨날 힘들어요. 뭐 담배 회사나 뭐 이런 데 회사는 사실은 황홀감을 주는 회사일까요? 고통을 주는 회사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구분을 좀 져서 내가 이쪽에서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당연히 이제 황홀감을 주는 투자자들한테 그런 회사를 좀 하면 좋겠다. 지금 뭐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바뀌진 않잖아요.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브랜드가 바뀌진 않잖아요. 구찌, 페레가모, 뭐 샤넬 여러 가지 그 명품들이 있는데 뭐 이쪽에 당연히 그 소비자들한테 황홀감을 주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변하지가 않는 로열티가 있고 충성도가 있는 그러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내가 지금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는 회사가 요 세 가지를 보셨을 때 이 어떤 쪽에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속해 있을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는 부장님께서 소주는 어디에 속하신가?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애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을 또 해치기도 하고 네?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또 담배 회사 이런 쪽에는 투자 안 하거든요. 술은 좀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